뉴스 런.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오윤현 장관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선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네요. 차악이죠. 그러면 좀 신중했어야죠. 양평 주민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약속드리는 거고, 두 번째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놓겠습니다. 주민들인데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걸 원하는데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마시라고요. 장관직에 정치 생명까지 걸었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하지만 민주당 사과부터 하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오수정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하지만 백지화 선언 24일 만인 어제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꾸린 노선검증위원회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업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신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 함께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원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제한으로 열고 증인을 부르는데 협조하겠다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여부는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고 일축하며 원장관의 사과가 먼저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입니다. 토위 전체 회의가 진행됐지만 의구심만 더 증폭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위를 제안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김건희 여사의 이해충돌 문제 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원장관의 사업 재추진 계획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보다 더 다양한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출근길 오전 7시 CBS 라디오 표준 FM 김덕기의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담은 뉴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